네, 안녕하세요. 주인 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볼 내용은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앞부분에서 샘플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번 내용은 화면이 갑자기 멈추거나 하는 그러니까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출인데요. 사실 오늘 내용은 주인씨 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분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효과가 있으시다면 우선 주인씨에게 마구마구 요청해주세요. 물론 그 요청들을 전부 다 진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유도리게 튜토리얼 교육 영상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켜 볼까요? 우선 주인 씨는 아무 영상이나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타이밍을 끊어줄 타이밍을 한번 맞춰볼게요. 소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아까 우리 괜찮은 거 있었는데 이렇게 약 4초 정도로 영상 길이를 잘랐고요. 그럼 일시정지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뭐 사실 기초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아마 한 번만 보고도 3초 안에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 순간적으로 일시정지를 하고 싶은 정확한 위치에 이 파란색 바인 인디게이터를 위치시켜줍니다. 주인씨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들어 올려지죠 얘가? 네, 이렇게 될 타이밍 딱 이쯤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귀엽네. 이제 자르고자 하는 영상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프레임 고정 선분 삽입 이놈을 선택해 주시면 짜잔, 끝났어요. 끝. 어쨌든 이렇게 하면 원래 하나였던 클립이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왼쪽은 원래 이 앞에까지 재생이 되던 그 영상 클립이고요. 이 인디게이터 바로 오른쪽에 이 클립이 일시 정지된 영상 클립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막 옮겨도 화면이 그대로죠? 네, 일시 정지가 되어 있는 클립이고요. 길이도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용 영상 클립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 놈은 그 후에 이어서 재생되는 영상이겠죠? 재생 한번 해보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이렇게 네, 이게 사실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교육 영상이 끝나버리면 주인씨로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응용을 해볼 만한 그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응용해볼 것인가.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바로 하실 수 있겠죠. 대신 일시정지가 딱 시작될 때 그때 필요한 물음표 혹은 느낌표 등의 텍스트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바로 자막을 만들 수도 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후 편집을 하실 때 따로 넣어주셔도 되니까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주인씨 교육 영상 중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 넣는 방법을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군요. 우선 간단하게만 한번 해본다면 이쪽에 T자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이 미리 보기 화면에 원하시는 위치에 한번 클릭하시면 빨간색 네모칸이 생기면서 바로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인씨는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원하시는 기호나 글씨를 넣으시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작업 영역 공간을 보시면 이놈이 텍스트 클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애프터 이펙트의 텍스트 레이어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 텍스트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효과 컨트롤 내용들을 보시면 좀 내려볼까요? 여기 텍스트란에 보시면 이렇게 글씨체로 바꿀 수 있고 글씨 크기 이것도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글씨 색 그리고 선 이거 테두리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활성화가 돼요. 이쪽 수치로 두께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있군요. 아래 변형 메뉴도 있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굉장히 많이 본 메뉴들이죠. 이거 회전 조금만 해줄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위치 조정을 그러니까 얘를 움직여 주실 때는 꼭 기본 커서 단축키 V 있죠? 그리고 한영키 한글 상태에서는 단축키가 안 먹힐 수도 있겠죠? 단축키 V키를 누르시든 여기를 누르시든 취향에 맞춰서 기본 커서로 바꿔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잡고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시 정지된 영상 클립 길이와 똑같이 텍스트 클립 길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혹시라도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텍스트를 넣을 때는 텍스트 레이어 길이를 일시정지 구간까지 앞뒤로 딱딱 맞춰주셔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연출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제 재생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추죠? 여기서 바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영상들을 거꾸로 그리고 빠르게 재생을 하면 한 몇 시간 전, 몇 분 전 이런 식으로 과거로 흘러가는 듯한 연출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영상 클립은 지우시거나 뒤로 미루셔도 될 것 같고요. 요놈이 이제 원래 앞에 재생이었으니까 이제 거꾸로 재생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 지금 상황은 그대로 이제 복분만 된 거니까 여기서 거꾸로 재생을 하게 해야겠죠. 이거 방법도 준씨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일단 간단하게 속도 지속 시간 그리고 마이너스 뭐 뒤로 재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한 2배속 해볼까? 지금 영상 길이 자체가 짧아서 좀 그러긴 한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이제 뒤로 가는 느낌이죠. 지금 뒤로 재생 알아서 체크됐네. 여기서 이제 한 400% 그러면 재생이 되다가 띠링 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뉘앙스의 연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출은 일시정지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막이 들어갈 부분에 슬로우 모션을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능 프로그램처럼 리얼리티하게 만들어 가고 싶으시다면 슬로우 모션, 패스트 모션도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주인씨 교육 영상 21화, 22화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22화의 방식은 여행 영상, 시네마틱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이런 연출을 하실 때는 효과음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하다가 띠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능적인 요소가 들어간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효과음들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뭔가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고 의외로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오늘의 내용은 지금까지 주인씨 교육 영상의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쉬운 내용에 속하는 편이지만 주인씨가 예전에 강조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그 내용을 모르면 전문가조차도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결국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잖아요. 절대로 주인씨가 혹시나 모르는 내용이 있을까봐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그런 뜻은 아니랍니다. 네, 어찌되었든 주인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급동.